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로그 15억번 인생 디벨로퍼 1인 작가를 육성하고 있는 도전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도전작가 문수빈 작가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한 체격 김도사님을 만나서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와 금은보화 금고일세 책두 권을 출간하고 책쓰기 코칭과 1인 장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1인 장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한 체격 김도사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낸 인생 이야기를 책에 담아야 되겠다는 천직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낸 인생 이야기를 책에 담고자 하는 책쓰기 코칭과 1인 창업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1인 창업가 코칭을 하고 있는 문수빈 작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낸 것만으로도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고, 그것을 책에 담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만 쓸수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낸 경험만 있다면,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살면서 많은 깨달음, 생활의 원리와 비법들을 책에 담는다면 젊은이들의 시간을 아끼고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줄수 있는 1인 창업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만 쓸수 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낸 그 지혜를 가지고 1인 창업가로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1인 창업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인 창업가로서의 삶이 삶으로 바꾸고 싶다면,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허덕이고 계신다면, 블로그 15억번 인생 디벨로퍼 문수빈 작가와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도전작가 문수빈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셔서 1인 창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56세의 평범한 주부에서 1인 창업가로 살수 있었던 것은 한 체격 김도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금은보화 금고열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라의 두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고, 작가로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도전한 삶을 가르쳐 드리는 동기부여가로서,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인생 경험을 지혜로 파는 1인 창업가로서의 삶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은인을 만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한 체격 김도사님을 만나서 작가가 되고 1인 창업가가 되고 유튜버가 되고 동기부여가로 살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도 블로그 15억번 인생 디벨로퍼 도전작가 문수빈 작가와 함께 여러분의 지식을 판매하는 1인 창업가로서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지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SNS 속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가리키는 사람, 유튜브를 가리키는 사람, 주식, 경매, 그리고 책 리뷰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의 부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자신의 지식을 판매하는 1인 창업가로 살고 싶다면, 블로그 15번 인생 디벨로퍼 문수빈 작가에게, 네이버 카페 문수빈 행복연구소 문수빈 작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살아낸 지식과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어서 젊은이들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낸 사람으로서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1인 창업가로서의 삶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